물려받은 유산이 원죄가 되기도 한다. 찬란했던 과거는 오늘 혹독한 시련이 되기도 한다. 조상 앞에서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싶지 않은, 물려받은 집을 지키고 싶은 소박한 꿈도 때론 버거운 종손. 한없이 무거운 그 이름. 지리산 자락 아래 조선시대 3대 명당의 하나로 불렸던 곳. 시간은 무수히 흘렀어도 하늘이 내려준 명당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 산세와 물세가 조화를 이루어 배산 임수의 길지라 부르는 명당 중에 명당자리. 거기 운조루가 있다. 정조 때인 1776년, 7년 동안의 대공사를 거쳐 완공된 99칸 대저택이다. 구름 속에 숨어있는 집, 구름 속을 나는 새가 사는 집, 운조루에는 그런 뜻이 있다.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고택 운조루는 지리산의 한 부분으로 산세와 물세를 거스르지 않고 200년 세월을 자연과 어우러져 왔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운조루를 감아돌아 뒤뜰을 지나 연못으로 흐른다. 연못 한가운데는 다리로 건널 수 있는 작은 섬이 소나무와 함께 운치를 더한다. 집 앞에 연못을 만든 이유. 거기에는 단순히 풍경과 운치를 더하기 위함이 아닌 그 이상의 깊은 뜻과 지혜가 있다. 운조루 앞에 이 연못의 기능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연못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또는 그 풍수적인 측면에서 이 비보호 측면도 있지만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용, 화재 진압용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봉에서 발원한 계류를 자연 그 상태로 이용을 해서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형을 했습니다. 수백 년 전 마을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돌무덤. 예전 조상들의 염원과 함께 변하지 않고 전해오는 것들이 있다. 고택 운조루는 집터부터 주춧돌 놓은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건축학자, 사학자는 물론 역사, 문화, 풍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연구 과제로 손꼽힌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조루에서 늘 제일 먼저 손님을 맞는 사람은 이른이 훌쩍 넘은 노종부다. 집은 언제 오셨어요? 19에 결혼해갖고 한해 미켜갖고 20살에 시집갔지. 류이주의 8대손 건축학자 류웅교 교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수시로 운조루를 찾아 현장 강의를 한다. 건축학도들에게 운조루 견학은 필수 코스다. 할아버지들이 여기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남성들의 공간인데 할아버지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집을 지었을 것으로 보는데.
대문을 들어서 정면에 있는 큰 사랑은 그 규모와 웅장함으로 지어질 당시의 위세를 짐작하게 한다. 사랑채를 따라 붙은 행랑채를 보면 집을 드나들던 손님과 부리던 하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손을 대거나 기계적으로 이것을 절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다루지 않고 있는 형국의 땅 그대로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200년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기둥이라든가 이 지붕의 파손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 계단 형태로 보면은 어린이나 아녀자들이나 부녀자들이 이렇게 오르내릴 때 어렵지 않겠어? 농인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소위 오늘날 말하면 뭐 핸디캡퍼선 소위 장애자들을 위한 뭐 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인간적인가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경사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했다는 이렇게 문을 전부 들어 올려요. 운조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에 있다. 사방이 탁 트여 어디서 밖을 보더라도 막히는 것 하나 없이 시원하다. 마치 깊은 산속 혹은 숲속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도록 지어졌다. 아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이것을 미닫이나 미세기문으로 이거 했다면 절반 정도밖에 공간이 안 열리는데 이것을 들어 올려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했다. 이 완전히 개방한 이 공간, 이런 공간은 물론 여름철에 시원함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율을 시선을 좋게 해서 조망을 멀리 바라본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 소박하면서도 그 앙증스럽고 그리고 아담하고 그 질박하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이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뭔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멀리서 보면은 치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담백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전통건축의 특징입니다. 문 하나를 다는데도 올려다 보이는 난간의 모양과 내다 보이는 조망의 각도까지 계산하고 여닫을 때의 편리함과 실용성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지어진 것이다. 운조르에서 해학과 기지를 엿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사랑채 앞마당이다. 조선시대 앞마당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혼례식도 열리고 남정네들이 장난도 쳤다. 세상 만물이 궁금해도 나서서 볼 수 없는 것이 과거 여인네들의 처지. 그들을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했다. 저 위에 2층에서 사랑마당을 이렇게 여자들이 숨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얼마나 이 멋진 공간이야. 이것은 바깥을 이렇게 투시 직접적으로 여자들의 얼굴을 내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풍물을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남자들이 그 즐겁게 노는 장면을 여 위에 올라가서 사랑채를 내려다보면서 즐길 수 있고 또 이쪽은 들에서 일하는 모습을 할머니나 이 안에 있는 여성들이 올라가가지고 자 멀리 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깊이 생각하고 배려했던 선조의 마음은 굴뚝에 그대로 남아있다. 굴뚝이란 것은 원래 높이 달려있기 마련인데 고택 운조르의 굴뚝들은 모두 이처럼 낮게 달려있다. 아궁이 높이보다 더 낮게 보이는 굴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굴뚝을 최대한 낮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굴뚝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끼니를 끓일 수 없는 사람들은 쌀밥을 또는 고기 반찬을 해서 이렇게 끓여 먹으려면 연기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연기가 높이 올라가면은 다른 가난한 이웃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연기가 이렇게 낮게 깔리게 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겸해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백 년 세월이 흘렀어도 고택의 모습이 그대로인 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가에 태어나 고택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365일 24시간 잠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종손의 운명이다. 99칸 대저택이라고 해서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물려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오롯이 종가의 몫이다.
류이주의 10대 손으로 온조루를 지키고 있는 종손 류홍수 씨. 문화재 도둑과 도굴꾼이 활개치던 시절 홍수 씨는 집에 들어온 도둑의 흉기에 맞아 심한 상처를 입었다. 형님 혼자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동생 정수 씨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도시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정수 씨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형님은 후유증으로 몸이 성치 않았고 무엇보다 집 걱정이 앞섰다. 고택 치고 도둑 한 번 안 든 집이 없다지만 온조루에는 17번이나 도둑이 들었다. 지금이야 옛날 얘기가 됐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생전 처음 고택에서 살아보는 아내와 아이들은 끔찍하게 힘들어했다. 조선시대 그때 생활하고 똑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화장실 못 갔어요. 그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뭐 몇십 미터 밖 나와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그 다음에 그 앉아 있으면 바람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화장실 못 가지 변비도 좀 심했었고 그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한때 정수 씨에게 고택은 원죄와 같은 유산이었지만 지금은 사명이 됐다. 다음 세대에 변함없이 물려줘야 하는 책임감이 됐다.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른다고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는 깔끔하게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두 푼으로 해결되지도 않는 그래서 단 하루도 놀아본 적 없고 단 하루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도 없는 가혹한 현실을 지금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고택 온조루가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이듯 온조루에서 사는 모습 역시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1세기에 19세기처럼 살아간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같은 숱한 어려움도 넘어왔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다. 꿋꿋이 올곧게 버텨온 고택 온조루의 오래된 정신을 노종부는 오늘도 이어간다. 노종부 이길순 할머니의 단 한 가지 바람은 큰아들인 류씨 가문 종손이 원래대로 건강해지는 것이다. 건강하고 성실하고 늘 어머니 곁에서 온조루를 지켰던 종손 류홍수 씨. 어머니에게는 가장 든든한 아들이었다. 도둑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2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해야 했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아, 문이 살짝이 열려요. 바람도 안 분디. 그래서 왜 문이 연다냐고 한 발은 방 안에 있고 한 발은 문턱 밖에 발을 딱 지드니까 문을 닫으려고 요리 나오니까 들어가 하면서 그냥 몰라 나와 들어가 하면서 입을 꽉 때리대요. 막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아이고 그러니까 입을 탁 때려서 그래 놓고는 이제 전부 식구대로 그냥 손 묶고 발 묶고 입 봉하고 싹 묶어놓고는 그냥 막 여러 사람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와갖고는 그냥 다 들어가대요.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린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탓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되돌려질 것도 없었다. 눈앞에 일은 산적한데 주저하다 보면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비록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망치로 갖고 머리빨을 이거를 탁 세려서 얘가 막 피가 그냥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피가 방울 하나예요. 이제 손을 다 막아놨으니 우리 조금 못 나오게 막아심은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그냥 피가 하나라서 그냥 아저기 어저께 그냥 증상실에서 못해서 실수대를 갖다 놓고는 시르바대로 이렇게 문을 파고 이렇게 시르 담아갖고 대강 갖다 또랑이 끌어 불고 이불 같은 거 그냥 전부 초속도 그냥 몰아다 또랑에다 그냥 담가서 씻었지요. 몸을 다쳐 예전처럼 힘을 잘 쓰지 못하는 종소는 혹여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까 봐 그게 더 걱정이다. 요즘 남들 다 쓰는 최신 가전제품은 고사하고 가스레인지 하나 쓸 수 없는 형편이 마냥 당연할 수는 없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 고택의 종부가 빨간 고추를 햇볕에 내다 말리는 계절. 안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 마음은 계절 바뀌는 게 두렵기만 하다. 요즘 들어 어머니가 더 약해지셨다. 퇴마루에 올라서는 것도 유난히 힘들어 보인다. 고택에 사는 노인들은 대돌에서 낙상하는 일도 많다는데 겨울을 앞두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오늘 온조루에는 중학생들이 현장 답사를 나왔다. 온조루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집의 며느리다. 지금은 이제 그 처음에 직지으신 할아버지 유이주 할아버지 후손들이 계속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가림집입니다. 하나 정자처럼 하나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채 끝에 이어져 있는 이곳의 이름이 운조루입니다. 저 이 건축자재를 어디서 다 얻었어요? 이곳에 사용된 목재는 이제 지리산에서 가져다 했는데요. 주로 옛날에는 이제 나무 이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나무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류씨 종가 며느리 영숙 씨가 온조루를 소개할 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소가 있다. 바로 이 쌀 뒤주다.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이제 나무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속을 파가지고요 안에다가 쌀이나 기타 곡식들을 넣어놓았던 그런 구실을 했는데요. 이것은 집안 사람들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요. 바깥에서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용도였어요. 류주의 손자 류혁은 흉년이 들면 큰 가마솥에 죽을 끓여 나누어줬고 그것도 모자라 쌀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집안에 들어와 가져갈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위한 쌀뜨주를 만들어 두었다. 이 동네에 사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이 이 춘공기가 되거나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끼니를 끓이기가 매우 어려울 때를 감안해서 두 가마니 다섯이 들어가는 단말이죠. 두 가마니 다섯 마리 들어가는 그런 쌀 뒤주. 그것을 목독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뒤주기 때문에. 그 목독을 행랑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 마개가 있어가지고 그 마개에다가 타인 능해라. 다른 사람이 능히 이 마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하문을 써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쌀을 얻으러 왔을 때 집주인 눈치를 살피거나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뒤주 놓는 위치까지 고려했다. 안채로 통하는 곳은 막아두고 밖에서 한눈에 보고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뒤주를 놓아두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꿀, 그 깔이라고 그러나요? 그 짐승한테 먹일 수 있는 풀 한 거. 그 깔이 산같이 쌓여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밥으로 담으면서 미안하니까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깔을 비워갖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미루어 봐도 그래도 좀 다른 집안에 비해서 호독한 가문이었던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그 격변의 시기에 그 집이 불안한 것만 봐도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때 잘못했더라면 어떤 누구의 손에 의해서라도 불타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시절. 양반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그 시대에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존심까지 배려했던 마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적선을 받아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없게 그야말로 진정한 그런 그 적선을 부끄럽다. 막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그 적선이 상대방의 그 인격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러고 그 적선해준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그런 그 적선하는 것을 귀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적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장 학습을 나온 학생들은 물론 타국에서 온 이방인에게 고택은 인상적인 체험이 된다. 사는 거주 가족 아직 그 사형해요? 여기요? 불종하고 네. 영종하고 제사 지내는 인물들이 있어요. I think it's an interesting choice to live in an old style house like this. But at the same time, it's a very peaceful area. And 여기저기 허물어져 가던 고택의 보수 공사가 시작되던 날, 온조루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문화관광부가 보수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조상이 남겨준 문화재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나선 것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조루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준 것이 고맙다. 몸을 상해가면서 이 집을 지켜온 대가를 이제야 얻는 듯하다. 종손 홍수 씨의 사연과 함께 온조루 유물 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다. 온조루의 보수 공사는 웬만한 건물보다 몇십 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인부들이 10명 가까이 달려들어도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대공사. 그간 가족들은 불편하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네, 저는 뭐 욕심은 없고요. 그냥 꾸준히 이 집 지키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옛날 없어진 거 복원시키고요. 제 꿈입니다. 복원시키고 유물시간 짓고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12번씩 고치고 싶었던 집. 오늘 홍수 씨는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묵혀두었던 한을 풀었다. 가진 건 없어도 쓸 수 있는 만큼 인심 쓰며 기분도 내본다. 새참으로 땀을 식히던 전문 인부들은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토로한다. 장비로 못하고요. 수작업으로 전부 인력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건물 또 안에 있는 유물 하나도 그 버리지 않고 팔아 넘기지도 않고 지켜왔다는 게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고택의 그 주인들, 소유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후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먼지 터는 작업이 한창이다. 목조 주택을 망가뜨리는 최대의 적은 바로 개미. 개미가 들끓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기름을 발라주는 것. 온 집안에 온통 들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홍수 씨는 평소 걱정스러웠던 부분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며 기름칠하는 작업에 동참한다. 땅에서 개미들이 주춧돌을 타고 기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춧돌과 기둥이 맞닿는 부분은 더 꼼꼼히 칠해야 한다는 걸 홍수 씨는 몸으로 이미 알고 있다. 고택 온조루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빈번해졌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법, 사방으로 열려있는 자유로움,
이웃을 깊숙이 배려하는 참된 자선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전통의 순례자들이다. 시간을 뛰어넘어 고택 운조루는 지금은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200년 전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 그리고 숨결까지도 느끼게 한다. 사람 사는 온기가 있어야만 둥지를 튼다는 제비도 운조루의 따뜻함에 반한 것은 아닐까. 갇혀가면서 또 그 많은 그 문화재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집안의 그 전통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고 또 저희 집안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면 류씨 종가 식구들이 모여 알맞게 익은 감을 따기 시작한다. 곶감을 만들어 내다 팔면 단돈 얼마라도 살림에 보탤 수 있다. 모든 것이 달라진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빗겨 선 채로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버텨내는 건 사람이 있어서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가는 번거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늘 함께 해준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대대로 선하게 살아와서일까. 노종부 이길순 할머니가 시집 올 무렵에는 집안에 하인들이 많아 손을 쓸 일이 없었다. 한국 전쟁 후 하인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집안일은 고스란히 할머니 몫이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준 사람들과 한바탕 수다로 시름을 잇는다. 늘 사람이 북적이는 탓에 운조루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가득하다. 종가를 이끄는 노 종부의 자존심도 힘을 얻는다. 20살에 시집 와서 운조루와 함께 살아온 지도 어느덧 60년 세월. 세월은 흘렀어도 살아가는 방법은 20살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80 가까운 나이가 됐지만 일일이 손으로 예전처럼 일을 한다. 변한 것은 시대, 할머니는 그대로다. 나는 들 일이라고는 알도 몰랐지. 손으로 두드려서 콩을 털어내고 성한 것과 성치 못한 것을 고르는 것도 전부 수작업이다. 쏟아내도 그득그득해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에도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한다. 그 속 키워갖고 애기들 등록금 챙기고 전에는 살아가는 것도 그랬다. 가도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옷을 꿰매서 그렇게 해서 입고 살았거든.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끝이 있으리라.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다.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히고 어렵고. 이길순 할머니의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때, 손자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단출한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넓은 99칸 대저택. 절로 적적해지는 인생 황혼기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제잘제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손자 손녀가 있어서 마음만큼은 더없이 부자다. 식구들이 잠들 시간, 종손 홍수 씨가 방을 빠져나와 어머니 방으로 건너간다. 아, 방이 따신 거, 차온 거. 따뜻하네. 바닥이 제대로 데워졌는지 살펴보고 저녁 문안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한 번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다. 주무세요. 방이 따뜻하나? 몸은 안 아프고. 예순 가까운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혼자 그대로 나서기가 아쉬워 한 마디 더 건네본다. 뭔 일 있어 흘러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이처럼 또 한 번 부탁을 한다. 어머니 뭔 일 있으면 불러이 자다가이. 알았다. 잘해. 계절이 겨울로 들어서면서 류씨 종가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메주를 빚자고 나를 잡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다. 추워지기 전에 한다고 잡은 날인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콩을 담가 놓은 물까지 꽁꽁 얼었다. 가장 맛있는 메주를 빚기 위해 추위는 뒷전이 됐다. 다가오는 또 한 해, 종가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맛. 종가의 역사가 담겨있는 장맛을 내기 위해 이길순 할머니는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미주 빚는 작업에 들어간다. 온조로에서 메주를 빚는 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집안이 망하려면 장맛부터 변한다고 했다. 시할머니에게서 시어머니에게로, 시어머니에게서 이길순 할머니에게로 변함없이 전해 내려온 것 가운데 하나가 장맛이다. 온전한 장맛을 내기 위해서는 메주를 제대로 빚어내야 한다. 80 가까운 노종부는 60년 전 마음으로 메주를 만든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들려준 조상들의 넉넉한 이야기와 타인 능해 정신도 잊지 않는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만 하루 꼬박 불린 콩을 가마솥에 넣어 충분히 삶아질 때까지 노종부는 주걱질을 쉬지 않는다. 다가올 새해 운조루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장맛을 대접하고 싶다는 기원을 담은 몸짓이다. 가마솥 뚜껑을 열고 메주콩이 익혀진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노종부는 삶아진 콩을 퍼담고 마당에서는 절구질 채비에 들어간다. 소박한 땅, 인심 좋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넉넉한 장맛을 만들어내는 종갓집 행사에 오늘은 관광객까지 가세한다. 관광객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시나 봐요. 관광객이요? 말 그대로. 종갓집 행사에 모두가 하나가 된다. 야, 우리 아줌들 고생한다고 찍어주려고. 아, 찾아왔어. 나이 지긋한 관광객들은 시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어린 시절 정감어린 기억을 떠올린다.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절구질하던 시절의 추억들. 어머니가 메주를 만들면 아버지가 지푸로 묶어 나무 한쪽에 매달아 놓던 그 시절. 가난했어도 마당에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노종부의 인생에서도 메주 빚는 날은 늘 흥겨웠다. 사람들은 아예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하루를 보냈다. 빻은 콩을 손으로 토닥거려 메주 모양을 만들고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오염되지 않은 볕짚을 깔고 말리던 모습. 겉이 마르면 볕짚으로 묶어 겨우내 매달아 말리고 이불을 덮어 띄우던 모습. 현대인들에게는 잊혀진 모습들이 지금 온조로에서는 오늘의 일이다. 관광객들이 호기심으로 장난기로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이치면서 온조로 종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찢어진 문에 한지를 새로 발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지를 새로 바른다고 하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업 역시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다. 우선 창틀 사이에 눌러붙은 오래된 먼지들을 닦아내야 한다. 세제를 묻혀 수세미로 닦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운조로에 구멍난 문 개수만 해도 수십 개. 문을 떼어내서 찢어진 한지를 벗기는 것만 해도 예산일이 아닌데 촘촘한 틈 사이에 눌러붙은 먼지들은 수세미질에도 칫솔질에도 웬만해서는 쉽게 닦이지 않는다. 어렵사리 먼지를 닦아내고 나면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문에 한지를 새로 붙이는 일은 종손 홍수 씨 몫이다. 그리고 수십 년 넘게 홍수 씨 옆에서 홍수 씨와 함께 이 작업을 해온 남자가 있다. 홍수 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자란 이 동네 또 다른 종가의 종손이다. 적지 않은 세월 손을 맞춰온 터라 별말 없어도 호흡이 맞는다. 서로에게 그림자처럼 지내온 힘든 작업은 늘 같이 하고 차 한 잔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 사이다. 네가 요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종손으로서 참 지켜야 될 도를 네가 열심히 해놔야 되는데 이제 마을에는 너하고 나하고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래. 지킬 사람은 너하고 나뿐이야. 너지만 그래. 그래도 종손이 손을 써야 돼. 어찌됐든 네는 똑같은. 그렇지.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마치고 난 어느 날. 종손 홍수 씨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어딘가를 향한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과 입성으로 어느 때보다도 씩씩하게 향해가는 곳.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종손 홍수 씨는 사사로운 생각을 비우고 조상에게 예를 올리기 시작한다. 올 한 해 무사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해주셔서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여든 가까운 노종부에게는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소원 하나가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념해도 어머니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노종부 이길순 할머니는 아들이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빌면서 오늘도 약을 달인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고택을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왔다. 힘이 닿는 한 지키고 싶은 건 지켜내야 한다고 노종부는 믿는다. 아직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하고 그런 어머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들은 어머니가 못내 안쓰럽다. 어디가 시방 좀 안 좋냐 어쩌냐? 괜찮아. 내가 거기는 안 좋은 곳인데. 괜찮아.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명당에 자리 잡은 집. 수백 년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도 변함없는 자태를 지니고 있는 운조로. 현대 전문가들은 운조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건축 양식과 시대를 앞서 실천된 진정한 자선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운조루와 운조루의 가치를 잊게 할 사람들이 있다. 찬란한 유산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 퇴색한 유산이 아닌 찬란한 우리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